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윤 모하메드 UAE 아랍에미리트죠. UAE 대통령과 다음주 정상회담 에너지 방산 협력 강화 논의라는 기사입니다. 대통령은 22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UAE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빈 방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투자, 에너지, 국방, 방산,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지난해 1월 모하메드 대통령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해서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참 그 우리한테는 좋은 국가입니다. 지금 방산 수출이 지금 되고 있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윤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를 주목을 끌면서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생산되는 중동 국가들이 주로 고객으로 뭐 폴란드라든지 다른 뭐 주변에 있는 아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도 있지만 주로 중동 국가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이런 석유가 나오는 국가들이 주로 우리 한국 방산에 많이 눈독을 들이는 거죠. 석유가 생산되는 중동 국가들이 주로 고객으로 한국 방산을 구매하고 우리나라를 그들의 석유를 사들인다면 서로 양국 간에 좋은 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산을 수출하고 또 거기에서 있는 또 석유를 받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경제 흑자가 기준치를 웃돌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그동안의 침체 위기를 적자를 유지하던 삼성도 다시 지금 그 회장이 또 이재용 회장이 열심히 또 뛰는 결과로 지금 많은 흑자를 보이고 있죠.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을 갖다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그거 그 기업이 못 살죠. 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가 이렇게 잘 저기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니까 다시 이제 삼성이 또 회복해서 삼성 현대 뭐 이런 국가들이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제 흑자를 내고 있고 또 이런 방산 기업은 주로 하나라든지 현대가 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애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참 올해부터 경제 흑자가 기준치를 웃돌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노력이 결과입니다. 사방에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쑤시고 다니면서 이번에 또 뭐 우리 한국에서 또 이런 그 반도체 그런 AI 그것도 열렸죠. 이런 것은 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자꾸 가서 눈도장 찍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야당이나 국민은 이런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야당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부한테는 국민이 힘을 몰아줘야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 윤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다음주 정상회담 에너지 방산 협력 강화 논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